Hello, our valuable customers and partners. My name is Siyoung Kim. It is my great honor to have you all today. Today, we proudly introduce all new product model 45D9VB. 안녕하세요. 현대 산업차량 TV의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기가스 규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차량의 배출가스도 공해의 원인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가스 배출 규제에 관한 법규가 생겼습니다. 이런 시대에 발맞춰 현대 산업차량에서도 국내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하는 신모델 9VB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9VB 시리즈 중 4.5톤 모델을 직접 살펴보면서 차량의 성능이 어떤지 또 어떤 안전기능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9VB 시리즈에는 앞서 말씀드린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높아 경제적인 현대 D4CC 엔진을 적용했습니다. D4CC는 내구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현대자동차 상용차에 탑재된 엔진을 산업용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신규 개발되었습니다. TCO란 총 소유비용의 약자로 구매비용과 자산 소유기간 동안의 운영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지게차를 보유하는 동안에 부담되는 유지비용을 말합니다. 스테이지 5는 유압 라인의 부하에 따라 유압 펌프의 유량이 비례 변동하는 로드 센싱형 유압 시스템을 적용해 연비가 16.7% 상승하고 마스트의 작업 효율이 4%, 주행 속도는 11%, 등판 능력은 10.5%가 개선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장비 운영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미션입니다. 트랜스미션은 고부하 작업을 고려해 클러치팩 동력 전달 능력과 미션 오일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2단으로 구성된 전진 기어는 자동 변속 기능을 표준 적용하고 사용 빈도가 낮은 후진 기어는 1단으로 슬림화하여 운전의 편의와 사후 관리의 실용성이 증진되었습니다. 드라이브 엑셀은 급격한 토크 변화에 강한 구조인 위성 기어 종감속 시스템과 자동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 반영구적 수명의 습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셀 오일량은 24%나 늘렸는데요. 이로 인해 브레이크 사용 빈도가 높은 환경에서 변함없는 브레이크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관련 시스템의 내구 수명도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은 장비 아래쪽 바퀴를 살펴보겠습니다. 9VB 시리즈 중 4.5톤과 5톤 모델은 전후 축간 거리가 100mm 증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행 시 안정성이 향상되었고 연료 탱크 용량이 확대되어 연속 작업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DPF란 디젤 미립자 필터의 약자로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구성 성분 중 PM의 양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DPF는 엔진 가동 시간과 비례해 걸러지는 PM의 양이 증가하는데 이를 소각해서 제거하는 과정을 재생이라 하며 장비 운행 중 실시되는 자동 재생과 장비를 세워놓고 실시하는 강제 재생으로 구분됩니다. 장비의 가동률을 높이려면 장비 운행 중 자동 재생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동 재생은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엔진의 부하가 낮은 경우에는 자동 재생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9VB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DPF 자동 재생을 위해 현대 산업 차량의 특허인 PFV 시스템을 적용했는데요. 이는 자동 재생 프로그램 가동 중 자동으로 엔진의 부하를 높여 DPF의 자동 재생을 촉진 및 종결하는 장치로 강제 재생으로 인한 장비 운유 시간을 줄여줍니다. 자, 이렇게 9VB 시리즈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동력 장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대 산업 차량에서 새롭게 출시한 모델인 만큼 정말 뛰어난 성능과 구성을 갖추었는데요. 이번에는 지게차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안전 기능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탈길 밀림 방지 기능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경사로를 오르다 멈출 수도 있고 또 다시 출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장비가 뒤로 밀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VB 시리즈의 장비 통합 컨트롤러인 MCU는 이를 인지하고 일시적으로 자동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재출발 시 장비가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 기능은 경사진 노면에서 무거운 화물을 취급할 때 이용하겠죠? 두 번째, 시트벨트 인터락 기능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거나 미리 벨트만 결속해두고 시동을 걸 때 혹은 주행 중 벨트를 해제하면 장비의 주행이나 마스트 작업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반드시 규정에 맞게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치명적인 2차 사고를 방지해줍니다. 세 번째, 운전자 위치 감지 기능입니다. 엔진이 가동되고 있거나 혹은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좌석을 떠났을 때 차량 외부에서 작업장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비 기울기 감지 기능입니다. 노면의 기울기에 따른 차량의 전, 후, 좌우 기울기를 클러스터에 표시해주고 설정 각도가 초과되면 경고 메시지가 떠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줍니다. 마지막, 비밀번호 설정 기능입니다. 승인되지 않은 작업자 및 외부인의 무단 운전과 장비 도난 방지를 위해 클러스터에서 비밀번호를 10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오류 시 엔진 시동이 제한됩니다. 현대 지게차! 안전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 정말 다양한 안전 기능들이 적용되었네요. 작업자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작업의 효율을 생각하며 친환경적인 배기가스 규제로 탄생된 스테이지 5. 이렇게 신모델 9VB 시리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9VB 시리즈의 편의성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산업차량TV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9VB 시리즈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현대산업차량TV의 김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